아니, 소나원딜로 그랜드마스터 어떻게 간 거야? 이제 이 소나원딜 분이 챔피언 픽창에서 그 뭐냐 링크 같은 거 보내가지고 소나랑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자기 트롤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더라고요. 아니 소나원딜이 그 링크 보내준 대로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I'm playing Sona ADC. 나는 ADC 소나를 합니다. 다치를 하라고 하네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소나 ADC랑 뭐가 좋은지 서폿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타릭, 라칸, 세라핀, 크산테 중에서 하나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티어 리스트를 또 정해놨네요. 그래서 밀리오, 룰루, 트위치, 샤코 이런 애들은 스팅키.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죠. 냄새 난다. 그리고 뭐 위에 다른 애들은 뭐 그냥 괜찮다 그런 거 같고. How do we win? 우리는 어떻게 이깁니까? 너가 나의 서폿이라고 한다면은 자기를 계속 따라다니래요. 그래가지고 연운을 이제 스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라인전 시작하기 전에 계속 스킬을 써가지고 연운 스택을 쌓아서 집에 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첫 번째 호족은 두 번째 기한 때 자기는 서폿 아이템을 주문도둑검 그런 거 산다고 합니다. 다음번은 에이 끝이네. 그리고 플러스 바론이 되게 느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ADC가 없으니까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소나가 라칸이랑 같이 하면은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 약간 끌려볼까 일부러? 오케이, 턴 썼고 상대 불츠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그냥 이동 속도가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대신 소나 대신 그랩 맞아주면 돼가지고 그냥 체력 가겠습니다. 나이스. 소나 카운터가 불츠니까 제가 대신 몸빵 해서 다시 돌아간다는 마인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카운터를 칠 수가 있죠. 이걸 못 잡아. 나이스, 뭐야. 봐봐. 쉣, 뭐야. 이거 그냥 헤르메스 가야겠다. 그래도 여태까지는 템이 그래도 따박따박 좀 아슬아슬하게 잘 나오기는 하네요. 로밍 다녀야겠다. 맞아. 나이스.
어, 쉣, 잠깐만. 아니, 이게 이렇게 돼? 나이스. 데미지 뭐야? 턴 많이 너무 많이 썼어. 너무 많이 썼어. 빼야 돼. 나이스. 뭐야? 더블킬 놓아. 더블킬 좋아요. 오, 셧다운도 블리치가 먹은 거 아주 좋습니다. 휘드스틱이 있을 자리에 예상을 해가지고 와드를 해주는 게 좋겠죠. 이런저런 데 숨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것도 부시에다가 와드 봐가지고 휘드스틱. 뭐 어떻게 안 되냐? 나이스. 왜 던졌는데? 나이스. 칼리 라칸이라서 초반에 저희가 약하긴 하거든요. 칼리한테 초반에 킬만 안 주면은 후반에 자야라서 어차피 유리할 텐데, 그래서 그냥
정글한테 풀캠프 하고 탑미드 봐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텔포가 없어서. 잡을 수 있나? 나이스. 레전드.